아우 목이 엄청 여기도 많아? 여기도 목이 엄청 물었어요. 거기 들어가는데 코코넛 땄어? 네 코코넛 한 8개 오. 그렇게 빨리 땄었어? 오. 오 수고했어. 대박 대박. 너 얼굴 왜 그래? 야 멀리서도 보는 거야. 어? 어떤 거야? 오 수고했어. 오 수고했어. 대박 대박. 너 얼굴 왜 그래? 야 멀리서도 보는 거야. 야 너무 많이 봤어. 너 얼굴 왜 무슨 일이야? 심하다. 두려웠어요. 이 섬이 너무 두렵고. 권투 12라운드를 다 마치고 온 권투 선수처럼 온몸이 물린 거야 정말. 벌에 물린 것처럼 공포심이 들었어. 모기에 대해서. 봐봐봐. 일단 조명도 좀 바뀌었대. 야 너무 많이 어떡해. 물렸어. 얼굴 왜 무슨 일이야. 조심하자 진짜. 진짜 너무 많이 물렸어. 와 여기 와 말고 어떡해 주는 거야. 긴 거였어 얼굴이. 아이고 네. 아이고 이거 너무 심하게 부르고 이거 우리 야, 이거는 위에 잠깐 위에 벗어 잠깐 어떻게 이걸 썼는데도 이걸 썼는데도 이걸 다 뚫고 들어온 거야. 아 이거 등이랑 아 이거 진짜 심하다. 이거는 아니 팔이 장난 아니야. 팔이 이거 되게 너무 심해. 아 진짜 좀 와 어떡해. 이거 봐요. 아 이게 팔이 장난 아니야. 이쪽 팔이 어떡해. 진짜 좀 와 어떡해. 이거 봐요. 아 이게 팔 형님도 장난 아닐 텐데. 벗어 봐봐. 아니 얘는 도심을 지금 봐봐. 무기가 순식간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너도 완전 두드러기 수준이. 저는 괜찮아요. 자기, 너 어디 있지? 형, 부산. 잠깐, 아니야, 그걸 발라주지 말고 이거 발라줘. 복싱 선수들이 이런 기분인 것 같아. 이렇게 뻑뻑하지? 둘이 안 타지. 이게 다 뜬 거야. 와, 이게. 가만히 있어. 좀만 있어. 바람 부는 데 있어. 바람 부는 데. 보는 사람마저도 온몸으로 느껴지는 종혁군의 괴로움. 벨리즈의 올해 여름 갑자기 증가한 모기 때는 뉴스 기사가 보도될 정도로 이상 현상이라는데 이건 역시 지구 온난화가 원인이라고 합니다. 이 모기가 이렇게 많이 쏟아지는데 정말 어떤 느낌이냐면 융단 폭격 맞는 느낌이에요. 제가 영화 중국 영화 같은 거 보면 화살촉이 10만 대고 이제 쏘는 화살촉이 몇만 개가 팍 한 번에 뜨잖아요. 그 모습만 보이지 않을 뿐이지 동시다발적으로 온몸에서 팍 하는 느낌이 필사적이었던 것 같아요. 뭐 여기 있었어. 마실 물 좀. 이거 아니 안 들어요. 와, 형 모기야. 와, 진짜 울 뻔했어요. 눈물이 여기까지 맺혔는데 이게 괜찮냐고 물어보기도 너무 미안한 거예요. 제가 그냥 제가 갔으면 형은 그렇게 안 됐을 텐데 이게 이렇게 퉁퉁 부어 있는 얼굴 보니까 이게 진짜 너무 미안한 마음에 진짜 소름까지 돋았어요 제가. 아, 물론 모두가 먹기 위해서 따온 거지만 제가 제일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코코넛 염에 먹고 싶다고. 그런데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너무 미안하고. 영화 속에서는 한없이 반짝이는 에메랄드빛 천국. 하지만 현실로 마주하면 엄연한 자연의 법칙이 적용되는 곳. 우리는 늘 그 냉혹한 현장에서 많은 것을 느끼곤 합니다.